이제 뭐할 거냐면은 팝업을 하나 만들 겁니다. 팝업 만들 건데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팝업 그 다음에 팝업도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팝업 1, 팝업 2,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요 팝업 2는 이제 무시하시고, 네. 요거는 스타일에다가 디스플레이 넣은 일단 넣어놓을게요. 일단은 무시. 자, 팝업. 그 다음에 포지션 픽스드 잠깐 팝업하고서 여기다 div.con 한번 하시고 로렘 더하기 50 네. 이 콘은 뭐냐면 콘은 뭐 노말라이즈 한번 할게요. 노말라이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네. 여기가 이제 라이브러리 커스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팝업 시작 자, 이 상태에서 포지션 픽스드 탑 0, 레프트 0, 너비 100%, 높이 100%. 자,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휠을 이렇게 요거 내려도 얘는 따라다니겠죠. 픽스드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RGBA로 해서 0.5로 하면 이게 반투명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여기 반투명한 이런 게 생겼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 여기 팝업 안에다가 이런 걸 하나 만들 거예요. 팝업 안에다가 div.pop-up 네. 이거는 약간 뱀이라는 방법인데 저는 이거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이거는 팝업 언더바 언더바는 네, 붙여도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BEM이라는 약간 그 CSS 클래스명 짓는 명령법인데 요거는 그냥 네,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콘텐트 팝업 콘텐트라 하고 전 여기다가 헤드랑 바디를 만들어 볼게요. 바디 자 헤드랑 바디 다음에 여기다가 민 위드를 그래 민 위드 최소 너비 500 최소 높이 500 한번 다 걸어볼게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를 걸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요거를 가운데로 보낼 거예요. 가운데로 보내는 건 뭐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 어떻게 돼요? 플렉스 하면은 너비가 이렇게 촥 하고 줄어들죠. 줄어들고 잠깐만
다음에 justify 컨텐츠 센터, align items 센터. 자, 이거 어려우신 분은 요거 한번 하세요. prog flex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건 네. 요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받아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부모를 플렉스로 하고 얼라인 아이템 센터,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면 얘가 가운데로 착 모이고, 이건 뭐예요? 얘가 이제 수평 중앙, 수직 중앙이다. 그 다음에 전 여기다가 보더를 한번 두겠습니다. 보더 20픽셀, 보더 레디우스 20픽셀이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래. 일단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너무 많이 나가면 자, 여기까지 일단 해볼게요.